윤석열 퇴진 촛불 든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요. 꾸준히 이제 나오신 분들이 요즘 되게 지치신가 봐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좀 무기력과 이런 패배감?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확 사람들이 모이니까 금방 끌어낼 것 같고 선생님이 한두 달 걸린다고 얘기하니까 막 설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촛불 규모도 약간 줄어드는 것 같고 윤석열은 사고를 계속 쳐서 분명히 다음 주 촛불을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고정적이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지친 그 기색이 보이시거든요. 왜 이렇게 사고는 연달아서 일어나고 도저히 답이 없다 이런 판단들은 늘어가는데 왜 촛불이 확 늘지 않을지 않는 것 같은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국민들의 반윤 정서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촛불에 나오는 숫자만 늘지 않을 뿐이지.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원래 이 대중투쟁이라는 것이 상승 국면이 있으면 또 하강 국면도 있고 약간 파도 치듯이 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반윤 세력의 연대, 통일이 좀 지지부진하다. 네. 그러니까 막 단일 대우가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다. 네. 그 뭐 지금 만든다는 얘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걸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눈에 확 띄게 이게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 공동의 투쟁 목표도 없고 공동의 투쟁 목표, 윤석열을 끌어내린 다음에 뭘 할지 여기에 대해서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뭐 그 결과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짜증나고 힘드니 그 보기도 싫으니까 빨리 나가서 끌어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명확한 비전과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각계로 그냥 막 분산적으로 나오는데 딱 정해져서 좀 그냥 속닥 비유하자면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합체가 나오고 반윤 국민 전선 같은 게 나오고 거기에서 목표 있잖아요. 한 10가지 딱 적어가지고 매일 나눠주고요. 매일 뿌리고 SNS로.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게.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좀 지겨워서라도 궁금해서 조사해보는. 그러다가, 저거 좋은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하지. 이거 하면 좋은가?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논의가.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소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참여 인원이 조직화된 사람들이 계속 조직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개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막 날씨도 따뜻해지고 생존 위기도 막 닥치고 일도 해야 되겠고 체력도 떨어지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조직 같은 게 있으면 서로 독려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오면 안 지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별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참여 세력이 빨리 조직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좀 더디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흡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촛불 행동이 또 다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너무 똑같은 투쟁 전술이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요. 작년부터. 박근혜 때 우리가 좀 재미를 보긴 했는데 또 장기전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은. 근데 똑같은 주말 집회 형식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는 않다. 네. 좀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고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은 게 반복되면 정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다양한 투쟁 방식으로 좀 교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기보다는 뭐 이제 뭐 문화제를 한다든가 뭘 한다 해야 되는 거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어쨌든 형식을 다양화해서 다양하게 해야 사람들이 이거는 또 색다르네 이러면서 이제 매번 신선하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또 똑같은 형식으로 가서 또 이제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내려오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죠. 이제 너무 평화롭게 한다.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가서 막 때려 부셔도 모자랄 판인데 왜 시청이 앉아가지고 문화제를 하냐. 이런 분들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려면 더 문화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대중적인 이제 편하게 와야 되니까. 그 온도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온도차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매주 나오신 분들은 지금 부셔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안 내려오고 역사 자꾸 끌어내려야 되는 타도해야 되는 거고 이제 막 나오시는 분들 또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는 오늘 이 촛불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뭐 네. 이런 격차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식을 배합하고 뭐 변화를 주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 체력 부담도 이제 오기 시작할 때예요. 조금씩. 아, 1년 동안 매주 하니까 진짜. 진짜 그럼요. 힘들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투쟁에 어떤 대꾸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 늘 대꾸하죠. 사고로. 더 큰 사고로. 더 큰 사고로. 그러니까는 여기가 안중이 사실 없는 느낌. 아, 그러니까, 신경 쓰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주변이 진짜 안 보이거든요. 저 사람 왜 그래 할 정도로 진짜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 옆에서 계속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무력감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뭐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이 영향을 끼치니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 무력감을 네. 증폭시키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무기력감을 아 내가 뭔가 되게 패배적으로 가져가고 반성하고 이런 쪽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저 인간이 무기력감을 만드는 특성을 가졌지 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그래서 아 그 무기력은 내 거 아니구나 저건 저기서 던진 거구나 하고 알아채고. 네. 힘을 다시 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진 게 아니고 와 저런 무기력을 발동시킨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오늘 저희 언니가 문자가 왔거든요. 야 윤석열 이거 번역 논란 이거 뭐냐 진짜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랑 싸우는 게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랄까 싸울 맛이라도 있어야 이게 명이라든지 교화라든지 저 새끼를 막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막 파고 예전에 4대강이나 이런 건 그랬거든요. 이명박이 너무 머리를 막 잔머리를 굴리니까 근데 윤석열을 보면 그냥 그러니까 더 무기력해요. 네. 그런 게 진짜 있어요. 무생물한테 막 이렇게 돌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응이 없으니까. 맞아요. 생명체면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무생물 같아요. 바위돌에다 우리가 돌려지는 것 같아. 진짜 그런 느낌이야. 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매일매일 놀랍고. 근데 전혀 꿈쩍을 안 해. 그래서 강적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아주 끈질기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더 우리가 멀리 봐야 된다. 무기력을 타파하자. 너무 좋은 제안이셨습니다. 네.